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유닛 3, 3강 엑서사이즈 2 보겠습니다. 밑글의 목적 문제죠. 자, 오늘도 필기는 마법 고양이 루이 씨가 담당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as는 뭐뭐로 써겠죠. 자, as recent, 최근, 자, 대학의 graduate, 졸업생, 으로써 나는 배우 익사이트 되어진 거예요. PP예요. 자, 그다음 to move forward에서 자, move forward해서 뭐뭐 하다 감정이 나왔죠. 자, 감정을 나오는 to 부정사에는 to 부정사의 부사용법이겠죠. 감정이 뭐뭐해서 뭐뭐 하다 부사의 이유 원인의 부사용법입니다. 자, move forward 그러면 앞으로 forward 앞으로 나가게 돼서 앞으로 나가게 돼서 기뻐. Oops. 자, with my career, 나의 경력. 나의 경력, 경력인데, 위로죠. 고양이가 더이 먹었네요. 경력을. 자, in 어디에? In marketing에. 자, 그리고 gain, 얻는 거에. 자, additional은 부가적인. 자, 경험을. In food sales, 음식 판매. Environment, 환경. 환경. 이거 잘 안 되네요. 그 환경에 specifically는 여기서는 뜻이 구체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커리어를 in 마케팅이 지금 1번이고요. 그 다음 in 개인이 2번이에요. 그래서 둘 다 명사 형태라고 봐주십니다. 명사 형태 마케팅과 부가적인 경험 얻기에 내 경력이 앞으로 나가게 돼서 내가 너무 매우 기뻐졌어. 특히 어디에? 음식, 세일즈의 환경에 구체적으로. 자, 나는 have heard는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 PP로 썼어요, 지금. 나는 계속 들어왔어. 자, 원더풀한 것들을, 놀라운 것들을, about your company, 너의 회사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would 동사 원형 썼고요. love to join 목적어죠. 나는 참가하고 싶어, 굉장히, 너의 팀에. 자, why는 여기서는 뜻이 뭐냐면은, 반면에. 자, prior는 이전. 자, 나의 이전 경험이 자 has been 현재 완료 in retail이 무슨 뜻이냐면 소매업 소매업에 있었던 반면 나는 always 삽입절이고요 항상 원해왔어 계속적 용법이죠. 자 to move in 하면 이사해서 들어가는 것을 들어가는데 어디에? the direction은 방향 자, 방향에 또 이상하네요. 자 방향인데 음식 판매업의 방향으로 자 나의 volunteer experience은 자원봉사 나의 자원봉사 경험은 경험 셀 수 없죠. 단수예요. has allowed 현재 완료 용법을 썼어요. 그래서 계속적 용법이죠. 자, 계속 허락해 줬는데 자, 수고로는 allow it to be 자, 뒤에 목적으로 써야 됩니다. 여기 목적격에 me로 쓰고 자, to 동사원형 to work 일하는 것을 허락해 줬어. 자, work with 누가? 자, 사람들인데 from all works of lives 평생에 걸친 모든 삶에 그러니까 다양한 뜻이에요. 여기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일하는 것을 그리고 나는 알아 부터는 밑으로 내려가서 볼게요. 자, 나는 알아. 나는 알아. 너무 멀네요. 여기서 뭐 이렇게 봐야겠다. 자, 그리고 나는 아는데 How much they appreciate your company's contribution? 전체 다 묶을게요. 자, how much? 의문사 하나로 잡을게요. 얼마나 많이? 자, they, 그들이 appreciate. 그들이 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이네. 내가 함께 일했던 모든 사람들이 appreciate. 감사 하는지를 알고 있어. 감사 감사하는지 너의 회사의 컨트리뷰션은 기여 자, 기여를 자, to 어디냐면 로컬 체리티에 지역 자선단체 그래서 기여 자, if hired 지금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자, 가정법 과거로 쓰고 있죠. 만약 고용하다 아니고 되어진다면 뜻이 여기 자, as는 또 로서죠. 자, 멤버인데, 자, 어부 너의 마케팅 디파트먼트는 부서. 자, 너의 부서에 내가 고용된다면 끊어주시고, 자, my goal은, 자, would be, would plus 동사 원형 썼죠, 여기. 자, 내 목표. 목표는 would be 될 것인데, 자, to 1번 썼어요. 자, to get new clients. 고객. 고객. 아, 이 고객을 싫어해요, 고양이가. 자, 새로운 고객을 얻는 것이고, 그 다음 2번에 to, 여기 또 쓴 거죠. to ensure. 보증.
하는 것인데 현재 고객들이 이제 continue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자 to feel 지속적으로 느끼기를 자 excited 그래서 중요한 것은 excited 목적과의 관계 볼게요. 자 누구냐면은 자 고객들이 커스터머들이 자 feel 하는데 지각 동사지만 뜻은 excited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흥분 되어지도록. 자 about our purchase는 그들의 구매에 대하여.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법 문제 내기가 맨 마지막 문장이어서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여기 if 부터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 문장을 주제로 봐주셔도 무방합니다. 이 글의 소재 주제. 자 그래서 답을 보시면은 자 식품회사의 신입사원 모집에 지원하는 거죠. 대학교 졸업생이. 자 여기에 대한 정리는 우리 밑에서 비키씨가 정리하고 신입사원이 갔는데 이이이 잘 봐주세요 이렇게 이력서 내고 히히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비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품회사 마케팅부서 지원서